오, 차고도 두 개나 있나 봐요. 할머니 집이다. 집에 왔어요. 그러세요. 전형적인 미국집이네요. 들어오세요. 에이, 민수야. 거실로 갈까? 일단 여기 이거 두고. 거실 여기 누나. 아니었음? 어, 여기 거실. 이쪽에 식당, 거실 와. 따로 있고. 그 사진 틀. 가운데가 일라이네요. 네. 저희가 거실이야. 연수씨도 이제 지금은 막 신기해. 어머, 집 너무 좋다. 요즘 부엌이죠? 어허. 어머, 부엌도. 다 진짜 받은 거야? 그 태권도산? 어. 아, 무슨 메달인데요? 태권도 메달이에요. 일라이가 어렸을 때. 여기에서 여기 이 메달 중에서 제일 값어치가 있는 게 이거. 이게 US 오픈인데 이 US 오픈 시합은 국가대표 선수만 나와가지고 시합하는 거라서 경제가 이게 고급 메달. 우와. 나의 어린 시절이 다 여기에 있는 거야. 아홉 살부터. 일라이 씨가 진짜 태권도 잘했었나 보다. 완전 깨알 같은 아들 자랑이네요. 우와. 우와. 어머, 저기 침실 봐봐요. 저 침대 이렇게. 기둥 세우신 거 봐. 어머, 그리스 어머. 같아. 네, 야. 여기가 우리 방, 우리 집이잖아. 민수 눈 좀 봐. 여기가 우리 집과 다 커요. 민수야, 엄청나다. 어머니, 아버님 방 전체가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 평수 같아요. 우와. 지하에 그냥 창고 같은 게 아니었네. 지하에도 화장실이 있어? 여기가 근데 왜 지하야? 그냥 계단을 내려와서 지하야? 웬만한 집 거실보다 좋은데 왜 여기가? 탐구장이 집에 있어요, 세상에. 포켓볼 아니 포켓볼. 야. 포켓볼이죠? 아, 부럽다, 진짜. 어머, 저것도 일라이. 저거 나 중국에 있을 때. 저거랑 저거 같이 찍었어. 같은 날이었는데 느낌이 너무 달라. 어렸을 때 사진인 것 같아요, 그죠? 여기가 내 방이야? 네 방이었었지. 옛날에 저 커튼, 이 커튼들하고 침대밖에 없었어. 침대 시트하고 다 세트로 해서 다 만들어줬었지. 어릴 때 방인데, 근데 약간 저기. 여자아이 방 같아요. 여기가 우리 쓰면 되겠네. 그리고 민수는 내가 데리고 잘 거야. 할머니가 잔다 그러는데. 저는...